젠서벌 콜백입니다. 이것은 뭐 이번 섹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난 섹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백들은 이미 있었고, 다음에 핸들 콜 있었죠. 아규먼트는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핸들 캐스트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터미네이터하고 코드 체인지는 아직 두 개는 안 봤죠. 그리고 포맷 스테이터스도 봤었죠.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젠서버가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 IEX 환경에서 이렇게 젠서버를 호출해서 뭔가를 그 펑션을 호출하죠. 콜. 그죠? 이 콜이라고 한 젠서버의 콜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젠서버는 여기 있는 이 콜이라는 걸 통해서 여섯 가지 중에 하나의 펑션을 선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그 펑션으로부터 뭔가 리턴되는 값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젠서버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현재 여기는 네 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리고 세 개, 네 개만 있죠. 요 네 개에다가 두 개가 더 추가되어서 여기 있는 터미네이트와 코드 체인지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콜백 펑션을 더 추가해서 이 젠서버는 이 펑션들과 우리 IX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뭐 별 다른 어려운 내용 없죠. 근데 코드 체인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코드 체인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서브란 말이에요. 서브가 동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브가 동작하고 있는 중에 이 코드를 좀 내용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바꾸게 되면 서버를 다운해서 새로 포맷 뭐라고 해야 되나 컴파일해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은행 우리가 코딩할 표준 은행 같은 경우 은행 전산망을 손보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중에 코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스폰스 타입입니다. No reply, stop, reply, st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거예요. reply, 뭐 ok, no reply 등등 있죠. 이러한 것들은 펑션들에 따라서 콜백 펑션들, 콜과 캐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은 요 두 종류의 리플라이를 내놓고 그 외에 또 터미네이트라고 하는 펑션 콜백이죠. 그죠? signal that server is to terminate 할 때고 터미네이트 펑션 아닙니다. 그리고 핸들 콜은 use the last to 핸들 콜은 요 펑션입니다. 요 펑션에 대해서만 이러한 형태 리플라이와 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call cast, common call cast. 그러니까 여기 있는 call과 cast 여기 있잖아요. 요 세 개, 두 개입니다. 두 종류의 펑션들은 요것과 요것을 다 다루는데 아니죠. 이 두 종류의 펑션들 call과 cast는 요것과 요것씩 공통적으로 다루고 공통적으로 리턴하고 그래 거기다 추가해서 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리플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유 말이 어떻게 꼬였네.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입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아 그렇구나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어질 거예요.